중국인데요. 자, 내 한남성이 허리가 잠길 깊이 정도의 강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소방대원하고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남성과 경찰 뭔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치 뭔가 협상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풍겨요.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이 상황이 궁금했던지 강변에 모여들고 뭐 사진도 찍고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 당시 경찰 강물에서 허우적대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남성은 시민들이 구조의 손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면서 입을 검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자 남성이 갑자기 경찰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돈이요? 예. 우리 돈으로 6만 원 정도 줄 때까지 강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경찰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오랜 협상 끝에 경찰은 결국 남성의 안전을 위해서 현금을 살짝 꺼내 보입니다. 살짝 꺼내 보인다. 남성이 강물에서 멀쩡히 걸어 나오자마자 그 순간 바로 남성을 체포해 버립니다. 안 줬군요. 예, 안 줬죠. 안 주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생활비가 부족한 탓에 이런 소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경찰이 현명하게 대처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런 사람 돈 좀 버릇 나빠집니다. 네.